예, 장주식입니다. 예, 이번 그 기사 내용은 예, 좀 재미있는 내용입니다. 그 제목은 괴물 4시 이번엔 찾는다 첨단 장비 탐사 작전이라는 그 제목하에 예, 내용을 따라가겠습니다. 전설 속 괴물 4시를 찾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 영국 스코틀랜드 네스 호로 모였다. 열 탐지기 무인 장착 무인기 등 첨단 장비를 동원해 1972년 이후 최대 규모 탐사에 나섰다. 예, 27일 현지 시각으로 영국 BBC 방송 등에 따르면 다양한 국적의 자원봉사자가 약한 200명과 내시 사냥꾼을 자처하는 탐험가, 연구가들이 네스호 수색 활동에 돌입했다. 네스호를 관리하는 네스호 센터와 자율 연구조직 네스호 탐사대가 기획했다. 열 탐지기 탐재 드론을 호수 상공에 띄우고 적외선 카메라 또 수중 음파 탐지기 등을 물 아래 투입해 내실을 찾아 나섰다. 올여름 유럽에 닥친 가뭄으로 그 네스호 수면이 크게 낮아져 내실을 포착할 조로의 기회라는 기대감도 커졌다. 그폴 닉슨 네스워 센터장은 우리 활동에 대한 관심이 엄청났다며 사람들이 네시 이야기에 여전히 매료되어 있음을 볼수 있었다고 말했다. 스코틀랜드 인버네스에 있는 네스호의 길이는 36km, 수심은 최대 240m로 스코틀랜드에서 가장 크다. 담수량 74억 5200만 제곱미터는 잉글랜드와 웨일스 호수를 모두 합친 것보다도 많다. 내시는 6세기부터 관련 기록이 존재하나 1933년 호텔 지배인 올드 맥케이 등의 목격담이 현지 언론에 보도되면서 세계적으로 그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1934년에는 검고 긴 머리의 물체가 호수 밖으로 나타나 외과 의사 사진으로 유명해졌으나 또 그것은 또 가짜로 판명이 되었다. 개 생물체로 묘사된 내시는 책, 영화 등의 소재로도 또 활용이 됐다. 그 네스워 센터에 따르면 공식적인 내시 목격담만 1,100건이 넘는다. 그 수색 작업도 잇따랐다. 1972년 네스워 현상 조사 사무소가 대대적 수색을 시작했으나 존재를 입증하지 못한 채 1977년 해체가 됐다. 1987년에는 음파 탐지기를 장착한 보투 24척으로 네스워 전역을 수색했고 2019년엔 뉴질랜드 연구진이 네스호의 모든 생물종 DNA를 밝히려고도 해봤다. 예, 이 내용은 카이로 주재 김기윤 특파원의 기사 내용입니다.